바닷물은 왜 항상 짤까요? 바닷물은 소금을 풀어놓는 것처럼 짭짤해요. 옛날에 어떤 도둑이 신기한 방망이를 훔쳐서 소금을 만들다가 그렇게 되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옛날 어떤 임금님이 신기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외치며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과 은이 쏟아졌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기한 방망이 이야기는 금세 온 나라에 퍼졌어요. 아우, 그 방망이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너무도 궁금했어요. 어느 날 도둑이 방망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갖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훔치고야 마는 이 욕심 많은 도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내가 그 방망이를 훔쳐야지. 그 방망이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도둑은 온갖 꾀를 써서 궁궐에 있는 방망이를 훔쳤답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내 것이야. 아무도 훔치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가져가야지. 도둑은 임금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망이를 배에다 싣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 나오자 도둑은 방망이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방망이에게 어떤 소원을 빌까? 그래, 바로 그거야. 도둑은 그 당시에 제일 비싸고 귀한 소금을 떠올렸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흔하지 않아 무척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소금 나와라 뚝딱, 자꾸 나와라 뚝딱. 도둑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면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정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너무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에도 소금은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이 타고 있던 배 안은 순식간에 소금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도둑은 너무도 신이 나서 쏟아지는 소금을 보면서 다음에는 어떤 소원을 빌까만 생각했어요. 배가 차츰차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어? 배가 왜 이러지? 으악! 도둑 살려! 도둑이 탄 배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어요. 소금아, 그만 나와라! 라고 말할 틈도 없이 욕심 많은 도둑은 배와 함께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바닷물은 아주 짜게 되었답니다. 바닷속 깊은 곳 어디에선가 신기한 방망이가 지금도 소금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래요.